안녕하십니까. 세상일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최은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출연하셨죠? 네, 네. 어쩌다 보니 첫 출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주통일평화연대라는 이름도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네. 네. 과거에 그 6.15 공동실천 뭐 남측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확대 발전된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네. 지난 6월 15일에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또 활동의 의제를 확장하는 이런 과정을 좀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꿔단 겁니까? 아니면 좀 조직이 더 확대가 됐다든가 새로운 조직이 들어왔다든가 단체가? 단체의 가입은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조직의 활동 방향 또 주요한 의제 이런 네. 부분들이 좀 확장된 측면이 있고 또 활동의 무게중심을 좀 더 실천적인 영역으로 좀 옮겨가보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조직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뼈대는 거의 이제 그대로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가 이렇게 네. 옷을 갈아입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좀 제2의 도약 또는 체질의 변화? 네네네. 뭐 이런 새로운 도약.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렇게 이름 자체에서 남측위원회라는 게 있듯이 북측위원회도 있었고요. 또 네. 해외위원회도 있었잖아요. 네네. 삼자연대 조직이었단 말입니다. 네. 네, 지금 이번에 출범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3자연대 조직은 아니죠? 네, 3자연대 조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고요. 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이제 민족공동의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 공동의 연대기구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1월 달에 네. 그 6.15 북측위원회는 정리 과정을 좀 밟았고요. 네. 그 이후에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향후의 운동 방향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조직을 이제 새롭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한국 에 기반한 조직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해외 측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의 동포 단체들과도 조직적으로는 좀 연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조직 전환한 측면도 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도약의 측면도 있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네. 없었는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 그 북측위원회의 정리 결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남북해외 공동의 기구이기 때문에 네. 한쪽이 이제 조직을 정리하게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큰 변화일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나머지 이제 단위들이 어떻게 향후의 네. 운동을 모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주목했던 것은 이 북측위원회의 정리라고 하는 결과뿐만 아니고 왜 거기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무엇이냐. 네.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어떤 실천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네. 하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주목하게 되었고 네. 그러한 것들을 좀 함께 전체 조직적으로 토론한 가운데 조직 전환을 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냥 심심해 해산한 게 아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1월 달 들어오면서 남북 관계를 네. 기존의 동족 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가 아니다 더 이상. 이제는 네. 교전 중인 적대국 간의 관계다. 이렇게 북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북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 여태까지의 통일 노선을 전환해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규정했을까? 이것도 이유가 네.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저희는 사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그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네. 사실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이제 사실상 결렬 상태로 가면서
이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는 시기에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는데 남북 사이에 적대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또 북미 사이에 군사적인 대결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네. 그것이 이제 사실상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적대 정책이 실질적으로 네. 변화 없는 어떤 현실 속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네. 또 한반도의 적대적인 갈등도 심화되는 국면을 보면서 사실 이게 좀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겠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들을 뭐 북측으로서는 한 번의 정상회담의 결렬이 아니고 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상회담 합의가 제대로 이제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적대관계 완화라고 하는 성과로 귀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불만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네. 사실상 뭐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네. 뭐 그 북정권의 어떤 붕괴 또는 뭐 자유북진 이런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기존의 어떤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적절한 형태의 교환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것 자체가 그 제대로 사실 합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한 좀 필요성이 이제 사실상 상실됐다고 평가했을 것 같고요. 그런 네. 어떤 진단 끝에 이제 네. 여러 가지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입장 전환 또 관련된 기구들의 해산이라고 하는 그런 네.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북쪽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 여태까지 미국이든 남쪽이든 뭐 협상을 네. 하고 뭐 서로 화해도 하고 적대 정책도 완화하고 심지어는 뭐 수교도 하고 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그래서 북미회담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기친 거 아니냐 뒤통수 치고 적대 정책을 전혀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연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에다 이제 남쪽도 똑같다 보니까 남쪽은 미국한테 종속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너희들도 우리한테 사기친 거다. 그리고 사기를 안 치고 싶어도 너희는 안 칠 수 없는 미국의 하수인 아니냐. 뭐 이제 거의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뭐 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네. 윤석열까지 등장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평가가 있을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 건너갔네 완전히. 그러면서 어떤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북측위원회 해산이라고 네네.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당연히 한쪽에서 그렇게 정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은 유지할 수가 없을 거고요. 조직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방향에 기초해서 전환을 하신 겁니까? 6.15 남측위원회는 그동안 활동의 초점을 뭐 네. 이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왔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에는 물론 여러 가지의 범위가 네. 있는데요. 뭐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이런 사업들 뿐만 아니고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네. 이제 물리적인 어떤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고 또 그 공동선언에 아주 구체적인 합의로 명시되어 있는 건 최근이지만 그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긴장 완화 조치들로서 뭐 전단의 금지 네. 문제라든지 군사합의. 또는 그 한미 군사 훈련의 중단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깊이 착목해 볼 때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 그 자체를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합의가 이제 깨지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개입과 간섭 그리고 사실상 한반도에 굉장히 강력한
적대적인 군사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동맹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남북공동선언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장애를 조성해왔고 네.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선언의 실현조차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좀 체감하게 되었고 또 이번 북측위원회 정리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한계를 좀 결정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선언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근본적인 어떤 동맹의 문제점 그리고 한반도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공고화되어 있는 전쟁과 냉전 정치의 청산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같이 좀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네. 남북 간의 화해 협력도 가능해지겠다고 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조직의 전환이라고 하는 방향도 공동선언 실현을 보다 더 뛰어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전쟁의 구조와 냉전 정치를 청산하는 방향으로도 우리의 활동의 의제를 넓혀야 되겠다고 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네. 뭐 말이 동맹이지 사실은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맹이 말로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전쟁 또는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왔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뭐 강제하는 네네. 하나의 틀로 작용해왔기 네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손보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다. 네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향후의 활동에 몇 가지 좀 초점을 네. 좀 잡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 저희가 아무래도 그 좀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평화 네. 를 실현하는 문제 네. 그리고 자주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좀 가자. 향후에 초점을 네.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적대 행동과 적대 정책의 중단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구축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 김태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지금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이익만을 쫓아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은 훼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굴욕적인 동맹과 사대 정치의 어떤 청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굴욕적인 동맹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 정의도 훼손하고 있고 또 그 이런 뭐 냉전과 전쟁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 같은 네. 이런 어떤 일종의 혐오 정치 또는 분단 정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저항하는 국민적인 운동을 만드는 것을 좀 집중해 보자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최근에 뼈저리게 최근이라기보다는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그 평화통일의 저변 확대가 저희 단체만 해도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의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좀 쉽게 하면 대중화가 잘 안 된다. 예, 예. 네, 확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폭이 굉장히 넓고 또 전국적으로 15개 광역 지역에 다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네. 평화통일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로서는 사실 단체로 본다면 참여하는 단체가 가장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 지부를 다 네.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통일의 여론을 형성하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토대를 만드는 데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저변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활동이 다소 이벤트 중심으로 간다고 네. 이제 평가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자주와 평화의 영역으로 활동을 집중함에 있어서 그것의 목표는 이 저변의 확대 또 역량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좀 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저희가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이 분단과 냉전 구조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네.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언제라도 다시 역진하게 된다고 하는 걸 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보안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최근에 여러 뭐 그 근본적으로는 사실
헌법 자체가 지금 북의 존재를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불법적으로 부정하고 네. 있는 상태라면 사실 올해 1월 달에 북에서 네. 남북관계를 전환할 때 그걸 근거로 들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아니, 그것도, 너희 헌법 네. 자체가 우리를 적개시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통일 단체들에서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또는 헌법의 영토조항도 네. 남북 공존의 방향성 하에 이것이 개정돼야 된다고 하는 네.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네. 그것을 사회적인 여론으로 만드는 데는 사실상 좀 여러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그 냉전 대결의 법제도의 청산 그리고 이 평화와 주권 실현을 지향하는 어떤 법제도의 정비라고 네. 하는 것으로 좀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인류 공통으로 제기될 수 네. 있는 뭐 기후와 네. 생태 위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화 의제를 다루다 보면 사실 이 기후와 생태 위기 문제를 연관을 많이 짓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쟁 훈련도 그렇고 전쟁의 무기 자체가 네. 결국은 그 국민들 또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될 어떤 복지나 또는 민생으로 네. 돌아갈 수 있는 이 재원 자체를 다 끌어다가 이제 그 군사적인 영역에서 네.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과 생태, 기후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 의제들이 기존의 주권과 평화 또 자주의 의제들과 어떻게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할 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된 뭐 국제적인 연대 또 동아시아의 협력 또는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공동의 어떤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복원하는 데에도 네. 좀 지향해 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생명과 생태의 가장 큰 적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 한번 터지면 싹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한 것과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어쨌든 뭐 좀 확장이 된다. 의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직을 전환을 하셨는데 이런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과거와 크게 달라진 차별성 어떤 점에서 찾을 네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6.15 남측위원회 기존에 참여하고 계셨던 네. 단체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의제를 다 하고 계신 단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 네. 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단체 고유의 영역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여타의 그 자주 평화 통일과 연관된 활동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단체는 각계 단체들이 모두 다 함께 망라되어 있는 연대 조직이라고 하는 성격이 네.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폭넓은 단체들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도 남북 공동선언 실현이라고 하는 데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그 새롭게 전환된 자주 통일 평화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한반도의 근본 문제, 네. 한미 관계와 또 최근에 이제 한미일 동맹의 구축이라고 하는 네.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의제들에 좀 더 이제 무게중심을 실어서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은 그냥 뭐 연대 조직이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실질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현실화되는 것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참가 단체들과의 어떤 토론과 또 다양한 형태의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의제로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네. 하나는 이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해결과 평화주권국가의 실현이라고 하는 의제로 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해결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구류외교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고 또 다음으로는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의제를 네. 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군사훈련을 비롯한 적대행동의 중단 문제라든지 또는 평화협정 조약의 체결 문제라든지 네. 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마지막
마지막에 말씀드린 뭐 기후와 생태 복지 문제나 네. 국방비 감축 문제도 이 영역으로 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의 전환을 통한 분단의 극복이라고 하는 의제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좀 활동해왔던 영역이고요. 그 법제의 정비 문제라든지 또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제 남북관계가 네.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식민주의의 청산과 역사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문제도 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랄까 동맹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제국주의적인 패권 정책에 동조한 것 또 그것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그 과거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동조를 현재 미화하지 않으면 그 미국에 대한 어떤 동조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그 국익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의식의 기초에 본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식민주의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평화주권 의식과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모든 거 이걸 하려면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남북관계를 전환하고 싶다. 다시 좋은 쪽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먼저. 네, 맞습니다. 저희 단체에도 그런 제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남북회 공동조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들을 좀 강하게 냈지만 정권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상대적으로는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는 조직을 전환하는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일종의 금도를 좀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흡수통일은 뭐 모든 정부 다 얘기했지만 뭐 자유의 북진 정책을 얘기한다든지 네. 네. 뭐 선제 타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굉장히 노골적인 이 군사 또 뭐 전쟁을 실제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정책을 이대로 두고 과연 뭐 남북관계든 동맹 문제든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네. 정권에 대한 어떤 규탄과 심판 또는 뭐 퇴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좀 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좀 관련된 그 운동들도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윤석열 손 보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아마 모든 그 상식 있는 국민들은 아마 대체로 네. 그런 방향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15 그 남측위가 20년이 됐는데 그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대중화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하고 잘 못 싸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막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싸우는 것에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것에 좀 얽매여 있는 측면이 너무 많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윤석열을 조지는 데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면 이 대중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의제를 가지고 또 윤석열 네. 정부를 심판하고 또 네. 정권을 교체하는데 의제를 보니까 제일 심판을 강하게 해야 될 곳이에요. 이거. 네. 딴 데에 비해서. 네. 자, 그래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약칭 평화연대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좀 많이. 사실 뭐 변화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단체들과 지역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데에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본부들이 이제 전환하는 데에는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7월과 8월에 이제 그 군사훈련 한미연합 네. 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 정부가 좀 너무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만간 문제가 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네. 문제라든지 독도 팔아먹으려고 또 뭐 독도 문제나 네. 한미일 군사동맹 네.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제 불거지게 될 텐데 그런 현안들과 또 윤석열 정부의 여러 지금 실정들에 대한
저항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네. 조직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이제 실천 속에서 보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출범 조직 전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국적인 활동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해서 네. 사실 그 한반도의 전쟁 구조와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데 굉장히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한미군의 존재 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네. 전쟁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하는 네.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해서 전국의 주요한 미군기지 앞에서 평화행동을 7월 27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측위원회로서는 최초로 지금 전국 미군기지 앞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뭐 첫 지금 시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뭐 규모와의 상관없이 일단 그러한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으로 네. 일단 의미를 좀 두면서 앞으로 계속 관련된 의제에 좀 행동으로 대응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15일을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네. 좀 저희가 전국 회원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광복절 대회를 해왔는데요. 올해에는 8월 10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반도의 군사위기 문제라든지 또 네. 한미일 동맹 추진과 관련된 이런 의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대회들을 경유하면서 좀 더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향후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활동 계획이라든가 좀 더 정밀한. 한 가지를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의제 당장 주목하고 있는 의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위기 조장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네.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뭐 전단 문제라든지 확성기라든지 뭐 군사훈련 저희는 거의 뭐 3종 지금 네. 그 적대 행동이 지금 네. 같이 동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군사 전쟁을 사실 조장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전쟁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대중적인 어떤 저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그 아까도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네. 사실 저희 주권과 역사, 정의, 평화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역시도 좀 그 국민적인 운동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계속 좀 주목하고 기획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한미동맹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네.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뭐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지금 국제적인 어떤 미군의 감축이라든지 축소의 추세와는 또 역행하는 어떤 네.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제들을 좀 잘 포착해서 미국의 어떤 지금 패권 정책의 네.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의제로 지금 판단하고 네. 하반기에 그 의제들을 좀 더 집중해서 네. 행동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불 지르고 다니거든요. 이거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서 전쟁을 네. 막아야 되겠다. 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힘당이라고 네네. 해서 난리가 난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 저지시켜야 된다. 이거 매우 이제 위험한 문제다.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좀 손을 보는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건데 이 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네. 네, 되면 또 돈 더 많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도 달라고 그러지만 막 그냥 뭉탱이로 달라고 그럴 텐데 우리도 달라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너희가 쓴 기지 사용료 내놔라. 전기세 다시 네, 내놔라.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돈을 받고 지금 기지를 내놔도 그럼요. 문화를 파네 네, 다 좋아하면서. 기지 비용을 내주고 있으니 네, 손익 계산을 좀 맞춰서
돈 좀 받아내는 운동을 해서 그 돈 좀 좋은 데 쓰자고요. 네. 네. 앞으로 어쨌든 많은 활동하실 것이 예상됩니다. 기대가 좀 돼요. 이제 이름도 바꾸셨고 새롭게 출범을 하셨기 때문에 저 잘 일단 뭐 오늘 첫 출연인데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필요할 때 나오셔서 또 네.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단체가 활동도 오래 했고 또 참가한 단체들도 굉장히 많지만 국민적인 이 인지도가 얼마나 인지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활동을 전환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뭐 화해 이거 굉장히 편안한 얘기지만 어떤 주한미군의 정책을 비판한다, 또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국가 세력을 네, 자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비난을 사실은 네. 자초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뭐 집행부 몇 명의 결정이 아니고 그 참가하시는 대표님들과 함께 모두가 결정한 내용이고 그것은 네. 그만큼 그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도 한 발 더 나아가보자. 네. 기존의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공동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직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뿐만 아니고 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 정치자분들 또 그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 네. 모두가 반국가 세력을 네. 결심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네. 누구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방향에서 뭔가 큰 규모의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반국가 세력이 안 된다든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란 말을 안 들을 경우 그건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잘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